자, i3에 H, 자, 제가 정리하는 게 맞는가 볼게요. i3에 H110이었는데, i7에. 아니, 원래. 아, i3에. i3에 H110 보드였는데, 네네네. i7 8400 네, 네, 네. 커피레이크 Z370 보드로 교체를 했는데 네, 네. 그 이후로 화면이 안 뜬다. 네, 네, 네. 그래서 봐달라. 네. 그러니까 교체한 게 그냥 조립을 새로 한 거다, 그죠?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네. 조립을 새로 한 거지. 파워는 파워하고 다 바꿨다는 거잖아요. 아니, 파워는 있던 거 그대로 쓰고 600W짜리고 충분하고 네. 그것도 그래픽 카드도 이게 1060 6기가 예. 6기가짜리 갖고 네, 그것도 그대로 쓰고 했는데 했다. 그런데 자, CPU하고 자, 말로만 물어볼게요. 직접 네. 안 뜯어보고. CPU 결착할 때 구리스나 작업은 제대로 잘 했나요? 예, 예. 제가 손재주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CPU 팬은 네네. 그건 아니고 손재주가 있다는 말을 30초 후에 원펀치 쓰리 깡내기는 좀 그렇잖아. 아,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진짜? 예, 예, 예. 좀 센데? 예, 괜찮습니다. 자, 운동도 많이 했어. 아주 간단한 증금비는 받을 거예요. 네네. 증금비라는 게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네네. 우리가 해주는 이야기에 대한 비용이니까. 전금비는 받을 건데 스스로 고칠 수. 자, 지금 내가 켜서 화면이 안 뜨는 거 먼저 봐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거를 제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우리 손님 목소리가 들어갈 거고. 네, 괜찮습니다. 하도 이거는 간단한 거라 영상을 올릴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먼 길 오시는 분이 많아서 지금쯤 아마 이제 이거 영상을 뭐 실시간은 아니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는 분들이 한 열에 7번 아이 바보. 아이고 이거를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 해봐서 아마 그렇지. 처음 잘못 조리겠다. 그래서 열에 7번 그럴 건데 자 어이구 아이고 이거 내가 답답하 막 내가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보면서. 자, 당연히 화면이 안 뜰 거예요. 전기는 들어올 거고 당연히 화면은 안 뜰 거예요. 네. 다른 부분에 조립이나 이런 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선도 이 정도면 깔끔하고 잘 됐어요. 자, 이제 뭔가 M.2 이거를 보고 3초 만에 원인을 못 찾아내면 컴퓨터 수리를 하면 안 되죠. 자,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빨은 완전하게 보존이 될 거예요. 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처음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줄게. 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전원 관련해서 케이블이 덜 네. 꼽힌 게 있어요. 아, 전원 관련해서요? 네. 파워에서 내려가는 게 안 꼽힌 건가? 자, 우리 여자친구분이 이거 안 꽂은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이제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거고. 핸드폰 한번 불 한번 비춰 보세요. 그럼 더 잘 보일 거야. 아, 그래. 아, 여기. 그렇지. 어디? 아. 그렇지. 찾아내면 조금 오래 걸렸지만. 어디? 이게 무슨 전 여기. 네네. 이게 무슨 전원선 이게? 아, 저 잘 모르겠어요. CPU에 보조 전원을 공급해 주는 선이에요. 아. 그런데 막 이제 이게 보면은 CPU라고 돼 있기는 한데 CPU 보조 전원이 아니고 네. 화면을 띄우는 그래픽 쪽에 보조 전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 CPU 쪽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CPU 보조 전원이라고 하고 마킹 거 CPU라고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CPU 쪽이 아니고 그래픽 쪽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다. 이거는 저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꽂아서 켜볼 건데 이렇게 해서 켜보면 조립은 잘한 거고 이게 아니면은 H110 보드에도 저렇게 꼽히나요? 아, H110 보드에도 있는데 H110 보드는 아마 8개가 아니고 4개만 꽂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아마 착각을 했을 수도 사진 있어요. 사진 찍어갖고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자, 보자. 아, 그리고 네. 보드 보면요, 그게 H 그거랑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밑에 그 스탠드 오퍼 보드랑 받쳐주는 스탠드 오퍼. 아, 예, 예. 6개밖에 안 꽂았어요. 끝에는 안 꽂아져 있고. 그러네, 끝에 3개를 안 꽂았네요. 네, 없어가지고. 뭐 지금 상태에서 이걸 꽂으려면 다 들어대야 되니까. 네, 아니면 주시면 제가 뭐. 그거는 제가 드릴게요. 가서 필요하시면 하는데, 일단 한번 켜서 화면이 뜨는 거 한번 보고요. 네. 다른 거는 뭐 고장이는 게 있는지. 이런 거는 가까운 수리점에 가서도 쉽게 원인을 찾아줬을 건데. 그것만 잘못된 건지 다른 것도 잘못된 건지 꽂았는데도 화면이 안 뜨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조립 잘한 거라고 했죠? 램이 제대로 안 꽂혀 있었네. 램이요? 아, 몇 번 넣다 꽂았던 거. 램이 끝까지 안 꽂혀 있잖아. 누르니까 스컥스컥하는 소리 들었죠? 네. 딸깍 소리 나고 멈췄는데. 딸깍하고 밑에 스컥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래쪽에 스컥하고 안 들어갔죠. 땜빵 영상으로 뺄라고 했는데 땜빵 영상으로 안 되겠다.
램 장착할 때 혹시 막 여러 번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막 이런 좀 아니요, 불필요한. 플랫폼에 맞춰갖고 했어요. 잠깐만요. 그래픽카드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화면이 안 뜨니까 당황해가지고 램을 자 화면 뜨죠 그죠? 지금 램은 하나만 꽂혀 있는 상태예요. 아, 하나 바꿨나 또? 아니 또 꽂아 봐야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있잖아. 뭐가 잘못됐으면 딱 그 놈을 먼저 착고해야 되는데 막 안 되니까 당황해갖고 있잖아, 그지? 그렇게 아, 당황인 건 아니고. 아 근데 그 아마 PC 아 뭐냐 뭐 보드 부러질까 봐 세게 눌렀다 그래서 아마 살짝 그랬을 수도 있어. 이제 그쪽에 스탠드 오프를 안 해놨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장착 그러니까 힘을 제대로 못 주고 막 뺐다 뻗었다 뺐다 뻗었다 막 하면서 그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화가 난 거는 머리 색깔이 바뀐 걸 못 알아봐서 화가 났는데 그거 갖고 막 엉뚱하게 막 옛날 여자친구 이야기까지 막 꺼내면서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일이 더 커져 버리는 거지. 자 화면 뜨죠 그죠? 네. 메모리가 생각보다는 약해요. 그 금박이 돼 있잖아. 잘못되게 계속 꽂았다 뺐다 하면 금박이 상할 수밖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막 메모리를 지우개로 팍팍 미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벗겨질 수도 있어 사실은. 그래서 그냥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지우개로 너무 빡, 뭐 살짝이야 괜찮겠지. 너무 빡빡빡빡 하면은 금박이. 그 CPU 팬이랑 그 방향이 맞아요? 응 맞아요. CPU 팬도 맞고 돌아가는 거 보고 일단 팬 잘 됐어요. 잘 돼 있고 그래픽 카드는 온도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잘 됐어요. 일단 이제 꺼드리면 될까? 이제 정리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끄겠습니다. 네.